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있어요. 저희 매장은 백화점 안에 있는 명품 매장입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처음엔 제가 아는 것들을 알려주었고 싹싹하고 눈치가 빠른 편이길래 잘할 거라 생각했어요. 찾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구경 좀 하려고요. 아, 구경이요? 그래요. 필요한 거 생기면 말씀하세요. 사지도 못할 거면서 왜 구경을 한다는 거야? 일하는데 걸리적거리게 방해하고 있어. 그쵸? 명품 매장엔 사람도 명품만 들어와야 되는데, 어? 구경하실 수도 있지. 하긴 저런 걸 언제 보겠어. 저 나이에 죽어라 이래도 못 살 텐데 구경이라도 해야지. 뭐 저런 생각을 하지? 저희 매장엔 저런 마인드로 일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소비자의 마음으로 구경도 하실 수 있고 구매도 하실 수 있는 건데 안 살 것 같고 구경한다는 손님들을 뒤에서 욕하더라고요. 저기 부모님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가방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선호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이런 건 얼마인가요? 어느 정도 가격대 생각하세요? 30만 원? 50만 원? 매장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네? 여기는 50만 원 가방은 없어요, 손님. 여기 있는 가방 가격대는 전부 10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부터 시작이라고요. 제일 낮은 가격이 100만 원대라고요. 아, 너무 비싸네요. 여기는 명품 매장이니까요, 손님. 아, 네.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손님에 대한 태도가 싸가지가 너무 없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있었죠. 어머, 고객님. 오늘 패션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래? 허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컬렉션 뭐 있지? 고객님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블링블링 구두와 블링블링 원피스, 그리고 전국에 3개밖에 없는 가방도 고객님에게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건 어떠신가요? 목걸이도 같이 코디하면 정말 아름다우실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일을 아주 잘하네. 못 보던 친구인데 새로 들어왔나 보네. 네, 잘 부탁드려요, 고객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머, 너무 이쁘시다. 허허허, 기분 좋네. 오늘 추천해준 거 전부 다 줘요. 김비서, 내 카드로 결제하고. 어머, 너무 탁월한 선택이세요, 고객님. 역시 안목이 고품격이십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모든 고객님들에게 싸가지 없이 대하나 했더니 그건 또 아니었어요. 사람을 차별하더라고요. 아부의 신이에요. 모든 고객님에게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대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느꼈죠. 그 친구랑 같이 일하는 것도 슬슬 짜증이 더 나기 시작했어요. 손님 오셨는데 잡지를 보면 어떡해. 저건 대체 무슨 패션이야? 이젠 별 거짓골을 하고 명품 매장 들어온 사람도 있네. 동네 운동장 뛰다가 왔나봐요. 여기요? 손님, 거긴 비싼 구역이에요. 가격대가 높아요. 여기로 오세요. 얼마인데요? 1,000만 원이요. 비싸네. 맞아요, 비싸요.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가볍게 들기 좋은 가방 있나요? 어느 정도 가격대 생각하시는데요? 여기는 다 비싸서 1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대까지 있어요, 손님. 손님, 너무 비싸죠? 추천해 주실 만한 가방 없나요? 여기서 제일 저렴한 건, 이건 어떠세요? 이건 가방은 아니고 폰케이스처럼 핸드폰만 들어가는 건데 80만 원대라 저희 매장에선 이게 제일 저렴하네요. 이것도 좀 비싼가요? 저렴한 걸 추천해달라고 한 적 없고 가볍게 들기 좋은 가방을 추천해달라고 말했는데 아까부터 왜 계속 말끝에 비싸줄을 붙이면서 저를 무시하시죠? 당신은 여기 있는 가방 다 살 수 있을 만큼 부자신가 보네요.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나랑 눈 마주쳐놓고 위아래로 스캔하더니 다시 잡지 보던 거 내가 다 봤어요. 사람 겉모습만 보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명품 매장 인식만 나빠지잖아요. 김싹수? 당신 이름 기억할게요. 아니, 손님, 제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러세요? 전 무시한 적 없어요. 됐고, 당신 같은 사람 상대할 시간조차 아까워요. 다른 직원분 구매 도와주세요. 네, 고객님, 너무 화나셨죠? 저희 직원이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서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죠.
이 가방 주세요. 결제는 이 카드로 해주시고요. 내역을 보니 손님은 저희 브랜드에서 이미 구매를 많이 하시고 백화점 VIP신 고객님이셨어요. 손님은 쿨하게 1,000만 원 가방을 결제하셨고 그걸 본 김싹수는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손님을 겉모습만 보고 후줄근하단 이유로 무시했는데 제대로 한방 맞은 표정이었어요. 손님이 나가실 때 김싹수는 계속해서 손님을 따라다니며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지만 손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그리고 김싹수는 매장에서 바로 해고되었어요. 저도 김싹수가 들어와서 손님들 무시하고 그런 걸 점장님에게 말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이 사태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심각성을 느끼고 점장님에게 모두들 말하였더라고요. 김싹수는 잠깐이란 직장이지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란 큰 교훈을 얻었을 것 같네요.